나 같은 배우 되지 마. 너? 책 썼을 때도. 뭐 제목이 나 같은 배우 되지 마. 그거 완전 정독하고. 출판회 갔었잖아요. 그치. 네. 와. 그때 한강에서. 네, 한강에서. 아이고, 저렇게. 아이고. 배우는 멀티어야 돼. 왜냐면 이게 배우가 잘 안 풀리잖아?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허송세로 보내고 있으면 안 돼요. 안 풀리면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해야 돼. 그러다가 어디에서 파란불이 들어올지 몰라요. 최근에 뭐 하나 제작을 해봤는데. 영화? 뭐예요? 645라고. 645? 제작하셨어요? 저 완전 재밌게 봤는데? 그래, 너무 재밌었지. 계속 만들었지. 대박. 저걸 제작하셨다고? 와. 저도 처음 한 사실이에요. 웬일이야. 해외에서도 엄청 잘 되고. 베트남에서 대박 났어요. 재밌었어. 기획부터 하신 거야? 네. 와. 오, 너무 축하드립니다, 진짜. 지금도 하나 만들고 있어. 형, 옛날부터 연기 외에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하시더니. 아직도 네가 배우로서 어떤 자존심이 있거나 네. 그런 건 다 당근에 팔아. 영혼이다. 자존심 갖고 있지 마. 네.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걸 계속 해야 돼.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. 오! 뭔데? 책 썼어? 예, 네, 진짜로. 너? 옛날에 썼던 책. 2년 전에 썼다. 잠깐만. 책을 썼어? 야. 새벽 입기 위해 내 이름을 쓴다. 대단하다. 77편의 국내외 시들을 읽고 배우로서 아니면 그냥 인간 저로서 느꼈던 것들을 메모장이나 일기장에 썼던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코멘터리 북을 냈어요. 왜 우리는 안 줘? 그러게요. 탈락. 빚었어. 약간 새벽 감성이긴 한데. 야, 네가 이런 감성이 있다고?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. 와. 새벽 입김이의 네 이름. 야, 멋있는데. 오. 오, 얼마나. 어머, 세상에. 나의 영원한 사부 서수영. 좋네. 야, 멋있다. 야, 이거 나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이거. 와. 감동이겠다. 그럼. 유튜브랑 SNS를 꽤 활발하게. 바로 올렸어. 지난 추억 얘기하니까 유튜브로 찍었었어야 했죠. 멀티가 중요하니까, 멀티가.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. 연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. 야, 근데 너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면은 건강관리 잘하고 있니? 네, 조금씩. 그렇지. 배우는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멘탈 건강도 상당히 중요해. 사부님 또. 이 멘탈 건강도 상당히 중요해. 피지컬도 상당히 중요해. 갑자기 또 차렷하고 네. 듣고 있네. 그리고 눈이 똘망똘망하게 들으시네. 그래서 형이 몇 년 전부터 메디컬 쪽에 뛰어들었지. 사업? 어? 정말 많은 걸 하시네. 여러 가지 걸. 아, 저번 기사를 저렇게 뽑습니까? 저게 뭐. 버스에서 기절한 적도 없고. 미치겠다. 저 포즈 뭐야? 국회의원. 검진센터도 좀. 우와. 오, 저렇게 당당하게. 형, 몇 개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? 뭐. 그룹을 이루고 싶어. 그룹을 이루고 싶어. 메디컬 쪽을 해서 너도 건강검진 받을 수 있으면 형한테 전화하고. 오. 어디 아픈 데는 특별히 없어? 아니 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전립선이 진짜 이슈가 있는 거예요? 그건 아니죠. 그냥 방송에서 미운새 나와갖고 동건이 형이 놀린 거예요. 전립선? 그 이후로 막 전립선 이렇게 스트레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립선이 화장실 자주 가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? 그러니까 그게 또 아까 박사님 그것만 보아서 판단하면 안 돼. 왜냐면 네가 자기 전에 수분 섭취를 얼마나 했느냐가 그렇지. 되게 중요해. 근데 전립선이 건강한 사람이 자기 전에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많이 마셨다. 건강해도 새벽에 화장실 가야 돼. 저 자기 전에 물 많이 마셔서 그래요. 전립선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? 없어요. 형이 해주실 수 있는 검사 있어요? 뭐. 혹시 저희가 전립권 검사하는 영상을 보나요? 다행이 아니에요. 아, 나도 깜짝 놀랐네. 부담스럽네요. 아주 파격적인 영상. 형이 해주실 수 있는 검사 있어요? 뭐...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몇 개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? 요산은 괜찮니? 몰라요. 해봐요. 아, 요산은 해봐야지.
그러면은 내가 검사를 한번 해볼게. 깜짝 놀랐어. 뭘 할 수가 있어? 응. 아, 집에서? 응. 보세요. 아~ 형, 어? 형 옛날에. 와. 뭔데? 와, 이거 뭐야? 뭔데? 와. 와, 이거 뭐야? 메디컬 키트. 아, 우리 애들이 있다 보니까. 아, 애. 애들이 있다 보니까. 좋은 게 있어? 이것저것 이제 측정할 수 있어. 와. 와. 상비약처럼 이렇게 구비해놓고 계시네. 와. 와. 귀내시경 있어요? 되게 중요해. 이거 내가 되게 유난 떤다고 생각하지? 아니요, 아니요. 내가 이렇게 해서 건강 진짜 여러 명 살렸어. 어, 진짜? 진짜. 누구요, 형? 나? 네. 일단 장인 장모님도 살렸고, 그 외에 살렸지만은 저렇게 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뭐야, 저거? 건강검진 전도사가 된 것과 웬일이야? 저렇게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다 저런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. 맞아. 그러니까. 그 다음에 막 열을 벌써 걸린 치매가.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다양하게 아프잖아? 다 전화와. 그럼 내가 그 상태 보고 오늘 너 넘기면 안 돼. 지금 바로 병원 가서 어디 병원 가서 빨리 시술을 받아. 점점 신뢰가. 지식이 해박하시더라고요. 지금 바로 병원 가서 빨려든다. 진짜. 저 선배님한테 지금 계속 빨려든다. 애들 되게 위험했던 애들 많이 잘 넘어온 적 많아. 형 이름을 허준 있으니까 류준 어때요? 류준. 류준. 잘 어울린다. 야.